반갑다모. 여러분, 의진박 어렸을 때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한 살 시절이에요. 한 살 시절. 여러분들 있으세요? 운인 옛날 영상 있으신 분. 자, 이거거든요. 자, 일단 봐봐. 97년도 9월 21일 오후 3시에 박의진의 한 살 시절이죠. 저 12월 31일생이니까 이게 저예요. 이거 화질이 좀 좋지 않지만 보행기 매드무비 무빙 봐라. 진짜 여러분 대박인 게 뭔지 알아? 나 저때 기억나. 여러분 안 믿으시죠? 근데 나 저때 보행기 탔던 기억이 있어. 진짜로 이거 보고 생각이 났다니까? 님들 안 나? 한 살 시절? 나 기억이 나. 엄마다 박의진! 나도 여섯 달 때 기억나는 거 하나 있긴 함. 크크크크크. 뭐 냉장고에 머리 박고 있는데? 뭐하냐 의진아? 저때 냉장고에 어그로 끌렸네. 저때도 합류 안 하고 사이드 밀었냐 뭐. 저는 이때도 합류 안 합니다. 엄마가 오라 해도 잠깐만요, 일단 냉장고 쪽 사이드 한 라인만 더 밀고 갈게. 저기서 바로 엄마가 부르자마자 갔다? 그거 그냥 한타 합류해서 버스 타겠다는 마인드야. 하지만 할 거 하고 라인 밀고 밀고 내려가는 그 판단. 소신이 있어 이때부터. 그냥 탑라이너의 자질이 있었는데? 한 살 때부터? 가보자 뭐. 렛츠고. 설마 유튜버에서 보던 반갑들 맞다 뭐. 파이팅 하자 뭐. 제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바텀 싸우지 않길. 우리 서로 혹시나 실수한다고 싸우지 말고 위로해주기 꼭 약속하자 뭐. 나 운타라님 팬입니다는 너무 감사한데 노틸러스야. 그 팬입니다 한 다음에 2대2 지고 막 카이사한테 뭐라 할 것 같은 그런 거 좀 많이 봐가지고 라인전 열심히 해줘. 알았지? 팬도 좋지만 게임 잘하면 돼. 게임 잘하면. 타워 때렸네. 아, 와드 때렸어. 기다렸다가 이거 한 마리 먹으면서. 탈리아 한번 찾아주세요. 탈리아 아래. 나이스. 바베 집 갔다 왕. 이러면 게이득이죠? 춤을 하나 사오겠는데 레넥톤? CS9개에서 집텔. 그럼 디나이 좀 당해야죠. 와 근데 진짜 이 형 라인을 다 버린다. 할 줄 아시는데? 와 CS 24개 대포 두 마리 버려. 라인전을 안 해. 근데 여기서 레넥 궁 있으니까 집 안 가겠지? 한 라인 더 하겠지? 이것도 라인을 안 밀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캐리함. 탑 가드 올렸다 이거. 나이스. 골카 큐 노텔 면적. 그렇지. 타워 핑퐁 한 대 더. 나이스. 뭐야 우리 팀 첫 판부터 다이브 하는데 실수를 안 한다? 원래 저런 거 핑퐁 잘못해가지고 특패 죽고 노틸 죽고 대참전 하는데. 더 있으면 버섯이 팀에. 야 이 형 뭐야. 근데 이거는 게이드 궁궁궁풀 풀 안 쓰고 죽었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죽어도 나는 이긴다. 빼야 될 것 같은데? 야, 글로 점프하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허! 아.
그런 채팅. 진짜 마간신은 언제 가는 게 좋냐고요? 사실 이 판도 원래 헤르메스 괜찮거든요? 레넥 W에다가 탈리아 제라스 AP 있어. 잡았어. 깜짝이야. 아니 난 탈리아 있는 줄 알았어 처음부터. 오 깜짝 놀랐다 뭐. 여기까지. 오해 안 하지, 오해하지 마세요. 오 마이 갓. 큰일인데. 사이드 하자. No 5vs 5. 아, 이게 다 왔구나. 싸움 하지 마, 싸움 넣어. 에, 투페야 싸우지 마. 나이스. 버섯 밟았는데? 오케이. 땡겨, 째끼든가. 나이스. 바텀 민다 뭐 그냥 교환해. 어? 미드 2차, 바텀 2차 둘 다 밀어버린다 뭐.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아 잠깐만. 아 아니 근데 레넥톤 보였을 때 바로 뺐어야 됐는데. 자 이제 한타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한타 너무 안 했다 라고 하면서 사이드 가야 돼. 근데 이게 맞아. 여기서 그냥 얼굴만 맞대주는 거예요. 라인 밀어주고 타워 쳐주고.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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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굿. 좋았다 우리 팀. 첫 판 오랜만에 이긴다 진짜. 오늘 흐름 좋고. 와 이거 야 이거 재밌다. 운타라님 역시 빡빡하게 잘하시네. 탈리아 좀 많이 왔으면 할만했을 것 같은데. 하직스도 계속 탑이라 다이바 빡빡받아서 하기가 힘드네 게임. 아니 피드백 해줄까요? 피드백 한번 해드려요? 오 그럼 좋죠. 상처 안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이분 피드백 한번 해드리자. 근데 진심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고 마인드가 합격이야 이분. 근데 원래 이런 경우가 흔치 않거든 탑라이너끼리는. 아유 정글 차이 내가 1렙 때 딜교 잘했으면 너 이겼다 이렇게 가지 인정하질 않아 상대방을 원래. 예 안녕하세요. 어떠셨어요 이번 판 티모랑 라인전 하시면서? 그냥 정글 개입 아예 없이 네. 그냥 레넥톤이 6레벨 플러스 헤르메스 사오면은 쪼부각 한번 나온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6렙 헤르메스 전까지 카직스가 계속 탑동선인 것도 있고 탈리아가 바텀에 힘주고 있어서 아예 기량을 좀 펼치지 못했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제 입장에서 한번 네.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저는 1렙부터 설계를 했거든요. 사실 첫 라인전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어쨌든 제가 점하고 1렙에 라인전이 세고 이거 레넥톤 1렙에 저 부시에서 만나면 딜교 이겨요 저요? 티모 상대로? 솔직히 반반 딜교 가도 티모는 점하고 포션이 두 개로 한정돼 있고 레넥톤은 150원만 모아오면 탈복기에서 충전 포션 하나 사올 수 있다 생각해서 네. 반반 들교 가도 레넥톤이 약간 웃는 들교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 티모 입장에서는 점하 플러스 원거리라 초반 첫 3웨이브 라인전 주도권이 웬만하면 티모한테 있는데 근데 반반 들교가 안 되죠. 사실상 성립이 안 돼요. 티모가 더 때렸죠. 그리고 2렙 주도권 뺏겼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뺏길 수밖에 없는 게 1렙 딜교라는 거는 그냥 부시에서 진짜 너 죽고 나 죽자로 솔킬 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게 안 나와요 티모 상대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 팀워 상대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저 거리 조절하면서 봐요. 쫄래쫄래 도망가면서 와드 받고 때리고 도망갈 때 보세요. Q 긁고 또 한 대 더 때리죠 또. 네, 파이팅. 이 순간 D가 7대 3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이 다음 라인 주도권이 아예 없는 건데. 아, 그렇네요. 보니까 제가 레넥톤이었으면 그냥 1렙 딜교 절대 해주지 말고 그냥 부시 들어가가지고 티모 들어올 때만 여기서 그냥 평큐 긁고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치만 먹으면서 3웨이브 때 다이브 각을 주면 안 되거든요. 원래 6렙까지 패를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헤르메스 나올 때까지 파밍을 최대한 받아먹어야 되지. 여기서 아, 딜교를 하는 순간 다이브에 노출이 된 거예요. 어, 이해됐어요. 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겠어요. 그러면 진짜 가정에서 3캠 네. 먹고 탑으로 왔다 쳐요. 그 탈리아가. 근데 저도 네. 카직스를 애초에 처음에 탑 딜교 세게 할 거니까 이거 그냥 버프 위쪽 3캠 먹고 적불로 들어가라고 콜을 했거든요, 제가. 아.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저는 이길 수밖에 네. 없어요. 만약에 탈리아를 3캠 먹고 탑으로 당겨도 2대 2 저희가 이기죠. 이미 딜교환 잘해 놔서. 턴 받는 느낌으로 받아 먹고 6렙 때 갱홍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그게 제가 더 답답하죠. 딜교를 안 해주면 오히려 바로 적불로 이제 뛰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딜교 더 됐으면 다이브각도 나왔겠지만 어쨌든 탈리아는 아래쪽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글 그렇죠. 입장에서 얘 화나요. 얘는 원래 이거 위에 3개 먹고 블루 쪽 갔어야 됐는데 허턴을 쓴 거잖아요. 그냥 붕 떴네요. 붕 떴죠. 근데 지금 탈리아는 기분 좋죠. 어? 이거 잘하면은 탈리아는 이쪽 버프 컨트롤까지 되죠. 바텀 주도권 있어서. 그냥 여기에 카직스가 보인 거 자체로도 지금 만약에 레넥톤이 피갈리가 됐다 치면은 기분 너무 좋죠. 그냥 다이브도 안 당하고 탈리아는 6캠 먹고 있고 카직스는 3캠 먹고 붕 뜨고. 어떤 느낌으로 게임하는지 약간 그 시야가 좀 더 넓어진 느낌이에요. 무슨 네. 말인지도 이해되겠고 그냥 그 탈리아가 블루 시작하고 레네톤 티모 구도가 딜교 안 해야 되는 근거가 한 4개는 되네요. 이거 지금 깨우치시면은 진짜 점수 올라요. 괜찮으셨어요? 네, 진짜 저 솔직히 전 시즌 720점까지 갔다가 400점 마무리하고 좀 그래서 침울하고 시즌 초인데도 지금 100점대에 갇혀있어서 좀 침울했는데 지금 시야가 좀 더 넓어진 느낌이고 약간 구도도 좀 배운 것 같아서 문타라님 감사합니다. 저 점수 열심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방송 잘 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라인전 재밌게 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화이팅. 건승하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내일부터 T1 방송 있다 뭐. 문타라는 언제 사옥 가나요? 아주 나이스 퀘스천. 저는 내일 당장은 어려워요. 이번 주 안으로 회사에 복귀합니다. 자, 이렇게 짝짝짝 좋은 소식 들려드렸으니까 안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려요? 나쁜 소식 알려줘? 들을 준비 됐어요, 여러분? 나쁜 소식도 아니에요. 사실 당연한 소식인데요. 제가 집에 있는 세팅을 그대로 회사에 다시 옮겨야 해서 하루 정도는 휴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랜덤박스더라. 아마 당일날 공지를 할 것 같다. 이번 주에 휴방이 하루 더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좀 집에 정들긴 했다. 집방송 좀 한 달 넘게 해서 그런가? 좀 정들었어. 처음 집방송 할 때 진짜 어색했는데. 원조대 들고 가? 여러분?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또. 탑, 올라프. 근데 이 친구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올라프? 얘는 6렙 전에 좀 패놔야 돼요. 1레벨에 약해. 그 약간 PTSD 아시죠? 올라프 얼굴 보고 도끼한테 맞는 순간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카이팅 잘하면은 얘도 바보 멍청이에요, 6렙 전에. 1렙 첫 Q 맞는 것만 조심하고 라인을 밀어주시면서 그러니까 도끼로 큐를 도끼로 CS 먹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라인 형성해두고 그러니까 나한테 도끼를 쓰는 게 아니라 미니언에 쓰게 만드세요. 얘가 2렙이면은 나는 3렙. 니달리가 온다? 그냥 하나 데려간단 마인드. 먹을 때마다 견제. 무조건 도끼로 먹게. 이때 견제해주고 얘가 어차피 텔이 아니라서 계속 라인전 해야 돼. 니달리 아래 보였어요. 이러면은 라인 빨리 밀비로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냥 천천히 고문시키는 거야. 그냥 만화도 없잖아 너. 뗐지? 뗐지? 그 다음에 이제 미는 거예요. 다음 라인이랑 같이 다이브가 되죠. 다이브 할 때 중요한 점, 무조건 패시브 돌려라.
미쳤네. 저 개손해예요 일단은. 시간 끌릴수록 라인 계속 타는 거다 뭐. 그리고 제 텔도 없어가지고 심지어 킬도 먹었어. 어, 6이 안 되네. 바로 집 가세요. CS 17대 46. 자, 이러면 이제 전멸 있고 신속신 있다? 무적. 저거는 그냥 더블 킬인데? 아니, 안 봐도 잡았어. 예. 네. 이거는 원래 이렇게까지 딜교 안 하는데, 제가 그냥 6렙이라서 한 거예요. 이건 잡았죠. 천천히 급하게 하면 안 돼. 또 올라프 화내서 저것도 이제 버섯 심어놨잖아. 어! 어! 그래도 올라프는 올라프예요. 조심은 해. 네, 플래시 앞. 좀 선 넘네. 골카 쉽게 해줄게. 나이스. 그래서 철거 한번 먹어준다 뭐. 이거 내가 이기지 않을까? 울라프를 좀 내가 너무 무시하는 것 같긴 한데. 야, 이건 내가 이기지 않냐 그래도? 근데 라프칭은 이걸 이겨야 되는 챔피언이야. 2렙 차를. 근데 올라프야, 너가 라인 좀 잘했어야지 처음에. 이것도 아까 그 레넥톤이랑 비슷한 이치예요. 1렙에 티모가 센 걸 인정을 해줬어야 돼. 그러니까 인정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 갔냐 뭐. 라프칭 하이. 버섯 살짝 아랫무빙. 그리고 바로 뗐지. 한 대 더. 나는 기발이니까 또 이제 풀피 돼요. 그러니까 이 피로 타워 안에 있겠다고? 잠깐만, 라프 형 괜찮아? Hey, it's okay? 아, 근데 라프가 언제부터 이런 챔피언이었어? 어? 티모가 무서워가지고 타워 밖에서 나올 수가 없어야 되는데. 라프 화났다! 도망쳐! 근데 너 뭐 없잖아. 아니 뭐 없는데. 아니 뭐 있는 줄 알았네. 라프 씨 미드로 뛴다 뭐. 이거 라프 무조건 싸운 거 같은데. 이달리랑 한 달이 한 거 같은데. 나이스. 좋아, 이게 옳게 된 협곡이지. 어때요, 티모도 올라프 상대로 할 수 있죠 여러분? 라프가 화났죠 또. 아, 오케이. 올라프 뭐야? 어? 캐리. 좋아요. 와, 오늘 좋아. 아, 이게 또 보상 받는다. 네? 나이스다 뭐. 근데 여러분 대박인 게, 이때 우리 엄마 나이가 28이야. 그러니까 우리 형이 나보다 5살이 많으니까 엄마가 형을 낳은 게 23살 때 낳으신 거야. 근데 지금 나보다 한 살 동안이야. 이때 28이거든요? 근데 나 지금 박의진? 29살 박의진. 뭐 하면서 지금 어? 사이드 가야 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내 자신이 이거 보면서 약간 현타 좀 왔어요. 나도 가정을 좀 꾸리고 했어야 됐는데 챌린저 가야 된다. 티모 좀 하겠습니다. 마마마오 하고 있으니까. 진짜.